18살의 첫사랑이 29살의 마지막 사랑이 되는 순수한데 집요한 첫사랑 이야기를 그린 웹툰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은 첫사랑에게입니다. 첫사랑이라는 순수함이 묻어있는 키워드보다 집착, 탐닉 이런 키워드를 더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제목만 듣고는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뭐랄까 아주 먹먹한 맛이 있어요. 남주가 새침하게 지랄하면서 절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 좀 짜릿하고 애틋해요. 또 소설이 원작이라 그런지 문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이버 시리즈 웹툰 첫사랑에게 바로 시작합니다. 여주 윤지수,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분위기, 겉으로는 부드럽고 마냥 온순해 보이지만 내면은 단단하고 옳고 그름이 완고하며 은근 고집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마저 잃고 홀로 상주 자리를 지키던 18살의 지수에게 할머니의 제자였던 해숙 아주머니가 다가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할머니가 평생의 은인이자 은사셨기에 적어도 지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곁에서 지켜봐주고 싶다는 해숙 아주머니의 따뜻함에 손에 맞닿은 온기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가슴을 어루만지는 느낌을 받은 지수. 그렇게 해숙 아줌마의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 몰카범을 만주한 지수는 한 남자아이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숙 아주머니의 집 앞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남자는 지수를 집 앞까지 따라온 스토커로 오해하는데 알고 보니 해숙 아줌마의 아들 서하진이었습니다. 남주 서하진. 반항적인 분위기와 까칠한 성격이지만 전교 1등 내색남이에요. 아버지는 대학병원 부원장이고 어머니는 학교 이사장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지만 어릴 적 삼촌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로 마음을 닫고 살아 따뜻함을 담은 눈빛과 다정한 말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게 되며 이기적인 아버지를 경멸하게 되죠. 남주는 지수에게 집안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얹혀 사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며 스토커로 오해한 것조차 사과를 하지 않는데요. 이때까지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남주가 왜 이렇게 비호감인가, 얼굴만 잘생기면 다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지수와 남주는 같은 학교 같은 반 거기다가 옆자리. 남주는 지수가 깡시골에서 공부하다가 입시 준비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자신의 집에 얹혀 산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수가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잃고 부모님처럼 키워주신 할머니마저 떠나보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 지수에게 했던 말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차분한 어른스러움을 가진 지수를 눈여겨보게 되죠.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하진은 밀려오는 슬픔을 억누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내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은 척하던 지수가 겨우겨우 토해낸 울음이 하진이의 가슴 한구석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태어난 지수의 겉모습 넘어 꾹꾹 눌러삼킨 슬픔과 상처를 알게 된 하진은 처음 만난 날부터 막말했던 것이 미안하고 차갑게 굴었던 것이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윤지수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동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입덕 부정기를 겪는 서하진. 하지만 지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첫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수 또한 하진의 눈빛에서 드러나는 선명한 감정을 뒤늦게 알아차리며 자신의 몰랐던 감정을 깨닫게 되죠. 하진의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인지라 만약 싸우거나 헤어지게 되면 여러모로 곤란하게 될 것 같아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지수. 하지만 또 한 번의 겨울이 오고 하진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다짐은 세상을 덮을 듯 쏟아져 내리는 하얀 눈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결국 우연히 손끝으로 스쳐 지나간 하진의 온기를 느낀 지수는 저 손을 계속 잡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된 두 사람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21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이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을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내요. 그리고 10년 전 했던 약속을 지키려던 순간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되는데요. 8년간의 이별과 재회의 순간, 시간의 무게가 더해진 두 사람의 애잔함과 안타까움이 너무 절절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시즌 1은 18살 풋풋한 사랑의 시작을 그렸고 시즌 2는 성인이 된 이후를 그렸는데요. 야함 선호 사상이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2가 더 좋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하게 되는 설렘 풋풋 시즌 1도 재미있더라고요.
첫사랑이기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